이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세관 이거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각각 어항마다 밸브가 있어요. 예, 예. 우리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예.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오, 재밌는데요? 재밌죠? 예. 매일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찍어볼까요? 아 궁금하다. 근데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또 하는 거요? 어, 예. 그냥 이걸로 근데 빼시는 거 아니었어요? 다리가. 아, 이 똥청소만. 아, 똥청소를 네. 먼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똥청소를 먼저 네. 짧게 치고 네. 나가고 네. 그 다음에 환수는 이제 타공한 걸로. 아, 배수만 하면 똥청소가 네. 안 되니까 네. 똥청소를 아, 일일이 또 해줘야 되고. 아, 지금 연결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똥청소를 매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 검은 선이 그러면은 이게 모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모터가 세야겠네요. 그럼 이 정도 길이를 감당하려면? 좀 그렇죠. 모터가 좀 센 걸 써야죠. 네, 여기 또 치면 애들 올라오니까. 아, 이렇게 한번 치고. 네. 그래서 예, 구피 같은 경우는 위로 뜨게 하고, 그래서 똥을 해서 똥을. 그래도 이게 네. 어항 하나 네. 똥 청소하는데 네. 시간이 30초? 네, 많이는 안 걸리죠. 네, 30초에서 길게는 1분. 네, 그 정도 걸려요. 저도 궁금했던 게 저희 집 탱크어항은 이제 그냥 빼면은 잔여물이 남거든요. 근데 저는 네. 피시팜은 아 이게 팁이 네. 있는데 네. 탱크어항에는 안시가 네. 들어있으면은 아~ 이 배설물이 눌러붙지가 않아요. 아~ 지금 보슬보슬하게 떠있죠. 이렇게 잘 빨리죠. 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안시가 네. 다 긁어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게 스크래퍼처럼 안시가 이걸 다 똥을 일으켜놨다는 거예요. 그 차이구나. 네, 그래서 안시를 필수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탱크항에는 저희가 그리고 오픈이 1시잖아요. 네. 게을러서 1시 오픈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네, 200개 이상 이거를 네. 어, 배설물 청소를 매일 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네. 오픈 준비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네. 진짜 편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없이 수동으로 한다. 네. 전부 다. 그러면 네. 아마 지쳐서 쓰러지지 않아요. 빨리빨리 끝나네요. 네. 어, 저기 많아서. 이거 한 줄 몇 개야? 18개인데. 네. 뭐 10분도 안 걸리죠. 처음에 이거 쉽지가 않으셨겠네요. 아 세팅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얼마나 걸리셨어요? 처음에 세팅하시는데. 아 그건 모르겠어. 아 이거 공사하는데도 제가 직접 거의 다 했는데. 아 배관 작업 어디 맡길 데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없으니까. 예, 직접 다 하시고. 네 직접 하는데 예. 이 많은 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예. 뭐 한두 개씩 사가지고 아. 다 연습하고. 사모님 속 터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요. 지금 한 줄 하는데 뭐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 안 걸려요. 18개 어항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하나당 30초, 뭐, 네, 30초, 1면 1분. 1면 1분 안에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배설물 청소 끝났잖아요. 한번 네. 붙여주세요. 끝에서부터. 아, 이렇게. 잘 된다. 네. 깔끔하게 됐죠? 네.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쑥 한 줄 다 네 한 줄 다 마시고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런 거 하느라고 이제 오후에 피시팜이 네. 아 그리고 참 저 네. 환수할 때 또 네. 이제 주의할 점이 네. 이 사이펌 같은 거 여기도 네. 물고기가 아픈 네. 어항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담궜다가 네. 다른 어항에 담그면 안 좋아요. 아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럴 때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네. 락스 어항이 있어요. 락스 어항이요? 네. 락스 타노. 아, 아, 아. 네.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소독 아... 하고 들어가요. 네. 그러네요. 사이폰 통해서 전염될 수도 있어요. 전염될 수도 있죠. 뜰 채도 그렇고. 그러네요, 맞아요. 항상 소독하셔야 되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세관. 이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세관 이거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고. 네. 메인 배관이 있는데 네. 메인 배관을 이제 열어주고 아 여기 메인 배관 네 메인 배관
그리고 각각 어항마다 밸브가 있어요. 예, 예. 이걸 안 해놓으면 예. 물이 섞여요. 아, 물이 섞여요? 예. 각각의 밸브를 꼭 잡아주는 게 포인트. 물이 섞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세로로. 예. 열어주면. 물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죠. 오. 아.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이 높이까지만 딱 빠지는 거네요, 물이. 설정해 놓으신 높이까지. 그렇죠, 예. 아. 저 파이프를 길게 하면은, 네. 뭐 20% 30%도 할 수 있고, 아. 아래로 돌리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아. 보세요.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완전 90%. 80%, 여기 한 90%까지. 다 되는구나. 예. 근데 이제 보통 50%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초반에. 여기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관을 열어놓고, 네. 다른 쪽을 또 청소하는 거예요. 아. 아까 말씀드린 하나인데 1분 30초 걸리면 이거 계속 물까지 다 빼면서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아. 이거 까먹어가지고, 아, 여기 어차피 까먹어도 상관없구나. 상관없죠. 여기 네. 설정된 물넣다 되니까. 진짜 잘 걸렸다. 아, 저희 지금 여기 밑에 해놔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어느, 아, 보면 바닥에 타공하면 예, 예. 물 다 빠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지켜보고 서 있어야 돼요. 야, 신세계네. 하나 쓰고 오버플로 하나 쓰면 두 개 들어가니까 T로 연결해서 하나 쓰고 하나 쓰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세요? 진짜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뭐 막상 야. 알고 나면 네.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알기까지가 힘든 거죠. 그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틀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어줘. 아, 이렇게. 네, 그럼 저 아까 모터 틀었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물을 빠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죠. 지금 아직 이제 시동 걸리죠. 소리 나죠. 어, 얘네 루틴은 모터 블랙인가요? 예. 어. 핑크. 어, 그러네요. 네, 많이 나죠. 한번 찍어주세요. 핑크 색깔도 많이 나네. 제가 따로 선별을. 아, 선별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50%에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딱. 네, 여기까지. 요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요거 이렇게 열어놓고 다른 일 좀 봐도 돼요. 그러네요. 그럼 꺼지면은 예. 모터가 공회전만 하고 그냥 있는 거지. 예. 다음 거 할 때 또 빨거든요. 힘이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켜보고 서 있을 필요가 없다. 아, 전 일본은 스위사크로 했는데 네. 그거 꽂아놓고 딴 거 보고 있다가 아빠지 진짜 많아요. 네. 네. 전화 오고 그러면은 막 물 받다가도 전화 오면은 이거 물 넘쳐가지고 난리. 와이프한테도 산소할 때 말 걸지 네. 말라고 물러가지고 지금 빠지 많이 금방 빠졌죠. 예. 네. 네. 처음에는 저거였는데 이제 저거 네. 속도 붙으니까 빠르죠. 순식간인데요?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끝났죠. 네. 이제 여기 소리 나거든요. 알람도 돼요. 어? 저 봐봐요. 여기서 멀리 있어도 이 소리 들으면 알람 잠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 다 빠지면 시동 꺼지잖아요. 꺼졌잖아요, 이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동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옆에 거 시동 걸려면 입으로 빨아야 돼요. 아. 근데 얘는 잠궈. 잠그고 다시 열어줘. 모터 힘이 있으니까 거꾸로 된 게. 그럼 다시 또 와.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역시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된다는 말이. 그렇죠. 이런 거는 가정에서도 할 만하죠. 그러니까. 술 먹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 불은 빼줘야 돼. 손청소는 안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거, 아, 좀, 쇼파에 기대 있으면서 이것만 열어줘. 그죠. 그러다 소리 나면 또. 소리 나면 다 하고. 아니면 두 개씩 열어놓고. 예. 좀 느리지만. 아, 두 개, 세 개 열어놓고. 빠지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옆에 거 감. 딴 거 하고 있다가 그렇죠. 지금 저희도 제가 네. 손이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손가락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대화도 편하게 하고 그 전화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돼요. 얘는 소리가 딱 알람을 치네요. 알람 나오고 아 얘는 그래도 많이 기니까 많이 빠진 거고 아 조금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네. 얘네 한수는 이렇게 하고, 타공은 아까 쭉 열어놓고, 예. 요거 뭐 따로 사고 난 적은 없으시죠? 하시다가, 자동화에서 하시다가. 사고가 날 일이 없죠.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네. 아. 저기 보시면, 예. 이제 끝에서부터 다 빠지죠. 어, 아까 빼놓으신 것들이요? 네, 여기부터. 네. 얘기하는 동안에. 아, 딱, 라이까지 빠졌네. 안 빠지고 있죠. 금방이다. 금방이다. 이러니까 환수를 자주 하시지. 네. 이게 유지인지. 밤일. 밤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장소.
그 궁금한 게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물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아, 어느 정도 나와요? 물세 제가 정확히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한 25-30만 원 정도 많이 나와요. 저희 이틀에 한 번씩. 이거 이틀에 한 번씩 항상 하니까. 여기도 뭐 누가 샤워를 하거나 세탁기 쓰는 것도 아니고 순수 이거물로만 이렇게 항상 해주시니까 고기가 관리가 되시는 거죠. 딱 이렇게 여유있게 딱 활짝 끼고 이게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네. 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고 이제 다 되면 잠그고 볼싹 열고 또 하고 다시 채우고. 네. 이쁘잖아요, 지금. 이쁘잖아요. 일단, 아, 저는 저희 와이프가 물고기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 그게 너무 진짜 기쁘네요, 저도. 네. 그때 오셔가지고. 예. 네.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늘 다 빠졌어요. 산수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시질 않아요, 피시평. 사람이 하죠. 사람 손가락이 하고, 예,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잠그시고, 이렇게. 아, 뭔가,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예. 매일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 뺐다고 치고, 네. 전체 다 받는 거죠. 아. 네, 이러면은, 오늘, 네. 한수는 끝. 끝.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피시팜, 한수를 어떻게 하는지, 피시팜 이렇게 완전 자동화 해가지고, 한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또 직접 보실 분들은, 우리 또, 피시팜 오셔서, 보시고 유명한 이제 과밀항들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폭포 나세요. 물포.